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광수 기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미국이 3년 만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인가?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지배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0.5%포인트인가, 0.25%포인트인가,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는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FOMC 회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7일 새벽 정도가 되겠죠. 목요일 아침 새벽에 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금리 인상은 일단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얼마나 올릴 것이냐, 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는 것,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사실 올 연초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달 10일에 발표한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 나면서 아, 이거 무조건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 된다. 네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심화될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연준이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거세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그래서 0.5%포인트 올리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까지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빅스텝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릴 것인지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이례적으로 지난 2일에 하원에 출석해서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네. 연준 의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지난 의회에 출석해서 콕 집어서 숫자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하는 거는 거의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FOMC 회의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25BP를 인상하는 정도는 이미 시장이 반영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좀 시장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뭐 0.25BP의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시장에서는 이걸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뭐 대체화 대조표 축소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지 이게 또 이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점도표가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하면 좋을 것인지 점을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상표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 의원이 지금 19명인데 이제 결혼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신임 이사가 지금 이제 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16명이거든요. 그 16명이 점을 찍어서 이제 점도표를 이제 찍을 텐데 이게 작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까지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3차례 금리 인상은 너무 이제 비둘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워낙 인플레가 심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도표가 더 중간값이 올라갈 것이다. 더 매파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얼마나 점도표가 이제 찍힐지 그게 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4차례 그리고 일부 IB에서는 6차례, 7차례 정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일부 IB가 전망한 것처럼 6차례, 7차례 만약에 찍힌 점도표가 공개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올해에는 뭐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아마 금리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증시의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최근에 FOMC 회의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네.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이제 사실 요즘 증시의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기 때문에 이 FOMC가 만약에 25BP를 올리게 된다고 해도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가 반면에 네. 또 아까 이제 기자간담회나 이런 점도표 그리고 만약에 빅스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뭐 좀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만약에 뭐 빅스텝 같은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피가 2,500선으로도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다 좀 네. 이런 전망을 했고 만약에 2,500선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만약에 2,60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좀 비중 확대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